다음 질문도 상담팀 질문인데요. 녹내장 수술 후 각막 부종이 생기는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녹내장 수술 후 각막 합병증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환자들마다도 기존 각막 질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좀 이 가능성이 좀 다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너무 수술 전에 압력이 오랫동안 높았다. 그러면 그 압력 자체 때문에 각막의 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낮췄는데도 기존 그 압력에 의한 손상 때문에 이제 각막 합병증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망막 수술, 각막 백내장 수술, 각막 이식 수술 이런 것들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수술 중에서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 말고도 방수 유출 장치라고 해서 관을 눈 안에 그러니까 빨대 같은 거를 전방에 삽입을 하고 쭉 뒤쪽으로 흰자 밑으로 그게 유출돼서 바깥으로 퍼질 수 있게 이 방수 유출 장치를 삽입하는 아메드 튜브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. 그럼 아메드를 눈에 이제 그 방수 유출 장치를 넣어놨을 때 그 튜브 끝이 어떤 경우에는 각막을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세포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혼탁이 그 자리에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잘 됐냐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젠이나 그 섬유주 절제설 같은 경우에는 여과포가 오래 유지되는 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여과포가 오래 유지되게 하려면 상처가 너무 활발하게 치유가 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몸에 세포들이 원래는 어쨌든 상처를 만들어 놓으면 수술을 하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자리가 잘 아물어야 되잖아요. 원래 몸은. 그리고 한 2, 3주 지나면 원래 이런 웬만한 데 살 벗겨지면 다 다시 자라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안 되게 해야 수술을 한 성적이 오래 유지가 되니까 이제 안 되게 하려고 일부 항암제 성분을 희석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세포들이 잘 자라오지 않게 이제 하거든요. 유착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바르는 그런 약들이 각막 내피 독성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그런 데 조금 노출이 어쨌든 조금 되는 경우에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정말 여과포를 다 만들어 놓고 좋았는데 다시 붙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잘 유착이 잘 생기지 않게 이제 외래 같은 데 와서 그냥 이렇게 주사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제 환자들이 유착이 안 생기는 주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약제도 각막 이 안쪽으로 세포가 죽진 않지만 그 약이 이제 위에서 두통 주사를 하면 깜빡깜빡 하면서 눈 겉으로 이렇게 묻어질 경우에 또 조금 표면이 약간 벗겨지거나 이제 좀 이물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,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각막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.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환자분들 보는 그 직원분들이 앞에서 보면서 많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. 네.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